네, 오늘 모신 분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출연자들 개인적 사정 때문에 박현상 차장의 그 공백을 아무도 메꿀 수가 없을 때 저 장중현에서 말꼬리를 잡히면서 갑자기 출연을 하시게 된 이주연 대표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일단 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 좀 하루 시황을 보면 와 이런 역대급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2조 3,447억.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현물 매수가 1조 1,154억. 엄청난데요. 진짜 오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4월만 해도 4조 8천억 정도 매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4월 초부터 해서 약간 고점권에서의 지수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일단 그 금리 FOMC 5월 FOMC 앞두고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따른 뭐 포지션을 하방으로 이제 베팅을 해놨던 거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매크로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글로벌 증시 기준을 우리가 잡았던 그 가격대단을 지수가 다시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빠르게 포지션을 변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 16,000포인트라는 위치가 나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던 그 비중이 굉장히 컸던 가격단이거든요. 보시면 이런 구간을 이제 이탈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구간이었는데 이게 이제 깨고 내렸다가 뭐 쌍바닥을 찍었다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던 거 더 이상 깨지 않고 지금 휴일 동안에 이렇게 올려버리면서 그 중요한 지지라인 위로 일단 증시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장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거 글로벌 증시 상방으로 방향이 바뀌었네? 그러면 당연히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반대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좀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1조 1천억 현물 산 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의 주인공은 삼성전자죠. 6천억을 샀어요. 6천억을. 그렇죠. 거의 이제 절반을 삼성전자를 이제 산 거니까. 하이닉스를 한 1,700억.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뭐 증시의 방향은 큰 흐름은 결국 이제 상승 추세였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정을 사실 얼마나 받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짧은 조정으로 증시가 상승으로 다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그냥 FOMC에서 그 파월 형님이 확인을 해준 거 금리 인상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언제냐 하고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그 기조는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일단 인상에 대한 부분은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제 금리 인하가 언제냐라는 관점과 함께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실적들 이게 이제 잘 받쳐주다 보니까 증시가 이제 상방으로 다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기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도 당연히 포지션을 지금 그렇게 챙겨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환율이 지금 외국인들이 침 질질 흘리면서 국내 증시를 살 만한 그런 가격단이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뭐 1,200원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이제 꺾여서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밴드 뭐 1,200원에서 뭐 1,300원 사이로 간다고 했을 때 환차익이 그냥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 지금 사이클 이렇게 돌아서 바닥 찍고 실적이 좋아지는 거 다들 이제 실적까지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안 사면 이상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기술적 분석. 네. 지금 외국인들이 뭐 오늘 거의 8천억을 사버렸으니까 삼성전자 6천억, 하이닉스 1,800억. 네네.
거의 여기만 8천억이잖아요. 네. 네. 요거 한번 좀 봐주세요. 삼성전자, 왜냐면 너무나 많이들 소위 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못 믿는 분들도 있거든. 네. 이거에서 다시 또 밀리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너무 가파르게 줬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 가격단 아마 815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뭐 7만 5천원짜리 뭐 7만 7천원짜리 요런 구간대에서 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제 못 사는 종목들은 추세가 하방인 경우인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정확하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추세대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주가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면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이평선, 뭐 5일선이라든지 11선에 어떤 수렴 이후에 오늘 21선까지 이렇게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거래대금도 터졌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 뭐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오늘 4% 이상 오른 상태에서도 사야 될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거의 5% 올랐는데 오늘 방향이 일단은 위로 잡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방향은 우리가 뭐 알고 있었고 이게 이제 단기 조정이 어디서 끝나냐 요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방향을 돌려주면서 올라갔으니까 이게 어제 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1선이나 이평선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해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기업의 실적을 잘 내고 뭐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용 회장 부회장님께서 회장님이신가요 이제 부회장님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봄이 왔다. 네. 봄이 이제 여름인데 봄이 온 게 좋은 건가? 이제 반도체 시장인 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저 이번에 일본 갔다 와 보니까 네. 이게 온디바이스 AI 이게 엄청나게 퍼지겠구나. 예, 왜냐하면 네. 그 통번역에 그러니까 통번역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 가이드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 정말요? 왜냐하면 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다 쉽게 국어를 하는 거야. 핸드폰 들고 쉽게 국어로 하고 발하고 번역하고 아주 뭐 장사하는 게 너무 스무스하게 그렇게 바뀌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핸드폰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여행 다니려면 그렇게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부터 싹 바꾸고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이제 관광객들 상대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바꾸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기능이 사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이렇게 만질 때 약간 챗GPT나 이런 거에 한번 물어보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검색해서 그거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뭐 빠르게 답변이 나오니까. 근데 대표님처럼 이제 그렇게 여행을 안 가봐서 그런가 막 이게 막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뭘 사는데 네. 딱 이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네. 내가 한국어로 물어봤잖아요. 네. 어떤 곳에서 한국어로 물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영어로 물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딱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이 영어로 답이 나오는 거야. 영어로 보여주는 거라. 네. 그래서 한국어로 또 물어보면은 또 한국어로 답이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꺼리낌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세상. 이게 그 시간이 이제 좀 지나면 이렇게 귀에 하나 꼽고 여기서 통역을 해가지고 서로 말하는 게 바로 번역이 되는 동시 통역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 가이드분이 내년 정도에는 은퇴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바뀌는군요. 예전에 물론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네. 체감이 안 됐는데 최근에 정말 체감이 된대. 통번역의 시대는 끝났구나. 챗GPT의 CEO분이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는 내년 되면 애들 장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세상을 아주 그 혼란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요소 그 때문에 핵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거고 맞아요. 엄청난 변혁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제자리도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다 이제 AI로 AI들이 요새 막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잘 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었는데 네. 이거 외에도 뭔가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AI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세가 크게 터진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HBM3의 단가가 지금 2분기부터 협상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요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8% 정도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매출에서 HBM3가 차지하는 게 8%. 근데 올해 이게 21%, 내년에 30%.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AI 때문에 결국은 그 수요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HBM에 대한 수요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반도체 단에서 보면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도 괜찮게 움직였었는데 반도체 중소형주들 단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걸 보면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제가 김민수 그 대표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어떻게 보시냐고. 이게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뭐 이게 다른 거 좀 장이 이런 동안에 순환매 돌고 다시 반도체 아니겠냐라는 결론으로 갔거든요.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수요가 계속 견고하면 반도체는 계속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초창기 막 HBM3 나왔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적이 이거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약간의 의문을 갖고 있을 때보다는 그때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어차피 HBM3도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뭐 소부장들 이런 것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보면 반도체 섹터 단의 어떤 그 기술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국산화 못했던 거 국산화했다 하면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심히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전력 설비 급등했잖아요. 이게 구리 가격이 이틀 동안 상승한 역량이 뭐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결국은 또 돌고 돌아서 AI지 않습니까? AI 수요 때문에 전력 설비 교체해야 된다, 뭐 전선 노후화된 거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그 이야기들이 주가를 계속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AI에 대한 견조한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는 움직일 AI 키워드로 움직이는 게 뭐 AI 하드웨어,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약간 이런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좀 시세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 계속해서 좀 눈길이 갔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그동안의 주도, 근데 이번에 좀 느꼈던 거는 결국 그 내일 상장하는 HD, 현대 마린. 네, 마린 코퍼레이션인가? 솔루션? 마린 솔루션인가요? 마린 솔루션. 네, 맞네요. HD, 네.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네. 몇몇 그동안 좀 이렇게 오르던 주식들을 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팔아서 뭘 그걸 살려고 하는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글쎄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래저래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좀, 너무 비싸게 지금 상장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그때, 화장품 하나 그 고성장 한다 해가지고 영업 이익률 높고 한 거 APR인가요? 그것도. 그치, 기대는 컸지만. 네. 상장 이후에 별로 그렇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뭐 적당히 그냥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조선이지 않습니까? 뭐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다. 예를 들어서 뭐 AI다. 아니면
뭐 반도체 쪽에 뭔가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거면 지금 어떤 그 기대감이 뿜뿜 솟아나는 상황에서 좀 우리가 크게 시세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일단 신규 상장 종목들 뭐 최근에 신규 상장 오늘 뭐 코칩인가 하는 것도 사실 별 재미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전처럼 막 200%씩 하고 하는 그런 좀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트렌드는 없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좀 오늘 좀 저는 2차 전지 섹터가 힘을 못 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그 관심을 가진 섹터는 없을까요? 종목이나? 2차 전지 내에서요? 아니, 뭐 어떤 쪽이든. 일단 저는 그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가 지금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월 달에 이제 시장이 꺾일 때 꺾이기 전부터 계속 움직였던 게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방산, 뭐 전력 설비, 수출에서 이제 좀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던 거 뭐 자동차 뭐 이쪽 이제 저 PBR도 지금 보면 주가 계속 괜찮은 흐름이에요. 여기 딴에서 계속 돌고 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이제 보면 약간 뭐 시총을 크게 차지하지 않는 마이너적인 어떤 섹터들 그러니까 음식료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제약 바이오 섹터도 그 ASCO라고 그 일정이 있습니다. 올해 이번 달 31일부터 6월 4일까지인가 해가지고 또 이 암학회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잡혀 있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 섹터도 움직일 수 있어요. 또 HLB 같은 경우는 16일 날에 이제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한 번은 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뭐 조금 단기적인 매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시장이 지금 한 1분기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는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실적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순으로 지금 섹터 순으로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고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포모 현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안 가던 섹터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화학 섹터. 여기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화학단도 한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만약에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화학 섹터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점에서 좀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국 경기 지금 약간 돌리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지수가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콩 지수라든지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상승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화학 섹터 단도 뭐 괜찮은 흐름들을 당분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그 장중엔에서 하신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 했던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사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 진짜 밥그릇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이게 채널이 뭐 많이 안 보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 2천명 보신다. 그러면 제가 뭐 공개도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 큰 채널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다들 아시는 것도 나 아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돌 던지는 거지 뭐. 야 저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변동이 나오고 그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차트를 보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는 거는 이제 방향성을 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을 해주고 있다, 주가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걸 읽어내는 게 이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시면 일단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2월, 3월, 4월, 5월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29,700원의 저점을 잡고 한 차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항을 돌파해주고 다시 저점을 높이고 또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고 하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요 종목이 뭐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오를지 내릴지 이거는 사실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맞출 수 있다면 뭐 재벌이 돼 있어야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확률적인 접근이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게 올라갈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의 산이 이렇게 앞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고개를 하나 넘어간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갈 때 굉장히 강하게 이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터졌고요. 1,89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후에 그 돌파한 가격단까지 보시면 어저께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이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던 종목이 이렇게 짱돌을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위에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면서 밀린다. 요 캔들만을 딱 놓고 보면 이거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 거래대금도 1,400억이 터졌기 때문에 판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매수보다 강도가 높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면서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윗꼬리가 크게 잡힌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거죠. 주가는 상승이 나올 때요,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성질이 있고, 이걸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데, 하락이 나올 때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방향성을 보고 그 방향성 안에서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큰 흐름에는 우상향 흐름이었지만 그 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에서의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거래대금이 터졌어요. 매도가 많구나. 이거 누군가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크게 팔았구나. 거래대금이 1,400억이나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러한 흐름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던 종목은 시세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시세가 더 떨어지고 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그 뭐 자연의 섭리인데,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아침에 시가부터 올라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가 아침부터 아침에 동시효과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의 주문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체결이 되는 가격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매도가 만약에 매수보다 많다면 시가가 어제 종가보다 떨어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보다 많다라는 거, 매수세가 더 강하다는 거는 아침보다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저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까지 이런 하락이 쭉 나온 그런 종목이 보시면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시가가 상승해서 출발한다는 거는 여기 이 종목을 누군가는 매수를 강하게 하려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이 종목은 오늘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일단 어제 그 흐름을 역행을 하는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접목을 하시면 이게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데 하나의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 다 딱 집어서 알려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만 설명을 해드려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무림의 고수라면, 이 깨달음을 하나 탁 깨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갑자기 자신감 없어. 아 그게 아니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 그런 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주식은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욕심을 굉장히 절제를 해야지 되고 그 이 손가락 관리를 잘 해야지 이 절제라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잖아요. 자기 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아는 것들을 이제 또 행하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 돌을 깨치는 거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는데, 뭐 이렇게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 이제 뭔가 알 것 같아. 요거 한 만 번 정도 해야지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입에 풀칠하는 정도, 수익이 꾸준히 나는 정도,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발전하면 0.1%로 들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뭐 하나의 일 예로 그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아니면 이제 뭐 굳이 우상향은 아니더라도 어떤 그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오거나 주가의 방향성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그 방향을 역행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내려가는 흘러내리는 놈, 추세가 하락인 놈, 그다음에 횡보하는 놈, 상승하는 놈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승하는 놈을 봤을 때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가는 놈이 그 관성으로 더 가려고 한다. 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요 종목을 얘기했을 때 이 윗골이 달리고 한 이 캔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 그다음에 요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이제 무너뜨린 그 심리, 요걸 봤을 때 요게 시가를 상승 출발하고 어떤 뭐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팔고 아침부터 반등이 나오려고 했던 그 흐름이라면. 손절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